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체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이른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고 이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추가된 점들입니다. 그리고 어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우선 이 구명 로비 의혹의 배우로 의심되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TV가 긴급하게 이 모든 의혹을 공익 제보하셨던 김규현 변호사를 모시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의 전모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언론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본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 2월까지 검사를 하다가 작년 3월부터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해병대 출신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체병 사건이 났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박정은 대령 명예회복과 이 체병 순직의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어떻게 가게 되신 겁니까? 뭐 제 할아버지가 해병대셨기도 하고요. 6.25 때 전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하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좀 친숙한 면이 있었고 네, 뭐 실제로는 뭐 저도 편하게 가는 거 알아보려고 카투사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네. 우리 때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죽어도 해병대는 안 간다는 생각으로 네. 어쨌든 멋진 해병 출신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 깜짝 놀랐어요. 이 멋쟁 해병방 카톡방이 네.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고 근데 이제 정작 이 이제 카톡방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직접 계셨으니까 이 방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방이 만들어진 거는 작년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해병 순직 사건 발생하기 한 두 달 전이죠. 네. 근데 이 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사실 제가 그 단톡방을 만든 거는 이제 송모 선배라고 네. 경호처에서 근무하셨던 네. 대통령 경호처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네. 분이고 해병대 출신이세요. 이분이 만드신 거고 이분하고 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3월에 변호사 개업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좋은 사람이 변호사 개업했으니까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선배 이랬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다른 선배들을 소개해 줄 테니까 나와라 해서 3월 달에 제가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포항에서 해병대 상륙작전 훈련 쌍용훈련이 열리는데 그걸 이제 참관을 가게 됐거든요. 거기를 가면서 이 송 선배가 이제 소개해 준 다른 해병대 출신 뭐 사업가 투자자 뭐 이런 분들 소개를 받았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종호 전 대표였던 겁니다. 예. 그 방에서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그런 의도의 방이었다면 여러 가지 얘기들 했을 때 주로 이제 어떤 얘기들이 그렇죠. 오고 근데 왔나?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카톡방을 만들어서 뭐 여기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저희가 만났잖아요.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전화를 하고 뭐 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했고 그러던 와중에 송 선배가 임성근 사단장이랑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이제 오래됐고 이 사람을 사성장군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또 거기서 이종호 대표가 와 좋다. 해병대 사성장군 나오면 좋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럼 임성근 사단장이랑 우리가 포항에 내려가서 골프를 치자. 자기가 어레인지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경호처 송모. 예, 송 선배가. 네. 그래서 그럼 좋다. 내려가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자기가 일정을 어레인지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 단톡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톡방은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상시 소통을 하는 방이라기보다는 그 포항에 내려가서 임성근 사단장이랑 골프를 치고 뭐 만찬을 하고 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사실을 임성근 사단장은 청문회에서는 부인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후에 이제 말이 좀 여러 가지가 오락가락하는 점인데 그 골프 모임 자체는 사단장이 컨펌을 해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 골프 모임은 이종호 선배는 뭐 이런 사람들 일정이 안 돼가지고 무산돼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무산된 건 맞는데
거기서 분명히 뭐 5월 말일 뭐 네, 날짜가 일요일 뭐 6월 1일 2일 네. 막 이런 식으로 일정을 해가지고 정했거든요. 네. 이거는 사단장 컨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도 우리 그하고 어떤 일정을 어레인지 하면서 소통을 했던 거는 뭐 그 제가 그걸 본 건 아니지만 그 역할은 그 경호처 직원이었던 송모 씨가 그렇죠. 담당했었고 그거는 당연히 했을 그러면 거라고 보여져요. 이종호 대표랑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이종호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을 몰랐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 그러니까 그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소개받은 관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3월 달에 송 선배가 저도 부르고 이종호 대표도 또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종호 대표를 소개받아 갖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종호, 저, 송 선배 세 명이서는 처음 만난 거죠. 근데 그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모임이면 이제 아, 이 사람은 변호사야. 뭐 이 사람은 뭐야? 뭐 경호처 직원 청와대도 분명한 직업이 있고 여기도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변호사니까 분명한 게 이종호 대표는 그러면 뭐라고 소개가 투자자라고. 투자자다. 네, 자기는 투자자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인수한 회사들이 몇 개 있나 봐요. 그 명함도 거기 그 중에 하나 명함으로 되어 있었어요. 인수한 회사의 명함. 예. 근데 이제 그 어느 회사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스마트 메타버스라는 스마트 메타버스 회사였죠. 예. 그랬는데 이분은 그냥 투자자로 처음에는 소개를 했고 뭐 근데 굉장히 자기가 인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송 선배도 이런저런 사업을 막 도와주고 주변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삼부토건 얘기도 꺼내면서 삼부토건을 소개시켜주겠다. 우리 경영진을 내가 잘 안다. 아, 그게 이종호 대표가 한 얘기. 예, 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첫날 3월 달에 첫날에는 도이치 얘기는 없었어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된 사람이라는 건 모르셨고 그건 몰랐죠. 그리고 이종호 대표가 그 방에 있었던 여러 해병대 선후배들한테 내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뭐 삼부토건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왔어요? 삼부토건은 송 선배가 그때 뭐 그 은퇴를 하고 자기 지인이나 친구들 뭐 사업 이런 걸 좀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사업 얘기를 하니까 삼부토건이랑 그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잘하니까 소개를 시켜주겠다. 이게 지금 세간에서 의심하기로는 삼부토건이 이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이나 재건 사업이나 이런 데 뛰어들기 전에 그런 어떤 소재를 띄워놓고 그거는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얘기나 이런 거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삼부 체크하고 단톡방에 나왔을 때 네네. 그게 송 선배랑 이종호 대표가 얘기하던 그 삼부토건 관련된 그 사업 뭐 자기가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던 예, 그 얘기인 줄 알았죠. 그러고 그냥 저는 뭐 별 관심 없이 넘어갔던 거고 근데 이게 보도가 되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거를 보다가 그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김규민 변호사님, 저도 그거는 보도를 보고 안 보도를 보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 그래서 삼부토건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뭐 그거는 그분들이 알겠죠. 아까 이제 이종호 대표가 여러 사람을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어쨌든 그 여러 사람을 아는 거에서 뒷배가 되거나 힘이 되려면 권력 상층부와의 관계 내가 어떤 거 사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보는 첫날에는 주로 이제 제게 삼부토건 뭐 이런 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검사들도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종호 대표가 네 누구 밑에 있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제 검사 이력을 검사 이력이나 뭐 누구랑 근무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뭐지 처음에는 뭐 브로커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검사들한테 헤어진 다음에 이종호라는 사람을 아느냐 했더니 거기서 제가 안 거죠. 도이치 주가 조작의 공범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제 구속됐다가 석방돼서 재판 중이다. 이것도 제가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쯤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선배님 이제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아, 그랬더니 네.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막 이제 웃죠. 막 웃으면서 내가 그 이번에 하필 그 휘말려가지고 센 고생을 다 했다.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게 결국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종호 대표가 설명했던 거나 얘기했던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도이치 얘기 재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도 나오게 된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거기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들이 뭐 김건희 여사랑 자기가 결혼을 시켜줬다.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했고 또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근황이라든가 이게 힘이 있느냐? 진짜 실제로 많이 굉장한 이 개입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뭐 수행은 요즘에 뭐 누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술자리에서 제가 해줘서 제가 들었죠.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유채병 사건이 나기도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귀인을 만났다. 이런 정도 사람을 만났으니 저도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와 하면서 그냥 궁금해서 그냥 막 물어봤던 거고 그렇게 그냥 했던 거라 뭐 다 제가 뭐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몇 가지 제가 기억 남는 거를 네. 이제 끄집어내 보면은 그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어쨌든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최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근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정호 대표가 구체적으로 뭐 알고 있었던 대목들이 네.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지금 현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그렇게 저희가 알았던 것이고. 그럼 이정호 대표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개, 내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개가 뭐야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렇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약간 영업 비밀 같은 건가 해서 이제 예, 그거는 묻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이거를 제가 알게 돼 도이치 공범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사람을 소개해 준 이제 송모 선배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셨습니까 이거? 그랬더니 그분은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챙겨주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입을 열면은 난리 나는 거야. 아 그거를 송모 선배도 얘기를 하고 송모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이제 당연히 알고 만난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지금 재판 구조에서 이정호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네, 당연히 이제 거기에 있어서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계좌까지 관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입을 계속 꾹 닫고 계시죠. 예. 네. 네.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본인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의 어떤 재산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뭐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안전한 자산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도이치 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잖아요. 계좌를 본인이 네. 이렇게 관리를 해줬었으니까. 그리고 본인 그분은 원래부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막 이런 자본시장 쪽 일을 되게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종호 씨는 지금 이제 이름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사실 개인의 히스토리가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종호 씨는 어떤 캐릭터의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내가 허세 부린 거다 이렇게도 JTBC 인터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만나보신 입장에서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단순히 허세라고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무를 도맡아서 하는 총괄자인데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있고 네. 네. 전주라고 하면 뭐 이제 도이치 사건에서 막 거론되는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권오수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내는 사람이죠. 실제로 주가 조작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주포라고 하는데 이종호 선배는 주포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삼부토건 뭐 무슨 회장 뭐 이런 사람들도 알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이분은 그런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가 조작에 써가지고 굴리는 그 주포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보수를 받는 사람이죠. 예. 굉장히 좀 치밀하고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나 판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 말만 막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캐릭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근데 뭐 그런 쪽 일하는 사람들이 의뢰 좀 그런 것이 있듯이 과시하는 걸 좀 좋아하고 예, 보여주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명품 뭐 이런 거 그런 걸 좋아하시고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를 지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그런 거죠. 제가 뭐 사실은 내가 팀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한 건데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그 이미 나왔지만 뭐 조병로 경무관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국방장관 얘기나 뭐 그런 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세간에 말하자면 그걸로는 알 수 없는 정보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오래전에 관계가 끊어졌다고 한다면 네. 그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우리가 사성장군 만드는 거나 경무관, 우리 쪽 경무관이나 이런 이제 말하자면 공적 인사에도 어쨌든 소스가 있고 정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당연히 더욱더 우리는 이 사람을 뭔가 있다 이 사람. 그 여사하고 이종호 대표가 뭐 용산 쪽에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통로가 있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듣는다거나 뭐 그런 얘기 종류 얘기를 한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묻기도 어렵고 이 사람은 실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데 있어서 뭐 저희는 확실히 뭐 이 사람이 있구나. 거기다 도이치 공범으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럼 용산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그 확고하게 그냥 전제로 깔고, 깔고 대화를 했던 것이고 그때만 해도 새해병 사건이 날 줄도 모르고 제가 무슨 뭐 취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오히려 선배님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하세요? 김건희 여사랑 직접 하세요? 아니면 누가 중간에 있어요? 막 이렇게 묻는 거 자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죠. 그 이 대표가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하면 지금 뭐 말하자면 여당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내가 좀 관계가 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정치인들도 있었나요? 정치인은 이렇게 많게 언급이 별로 없었고 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기관, 검찰, 경찰 뭐 이런 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죠. 그 이제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을 결혼시켰다라는 이제 썰들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뭐 내가 했다 이런 사람들 여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 가장 유력하게 많이 보도가 됐던 게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와의 연관성인데 이 공교롭게도 이 이종호 대표도 삼부토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주가 뭐 이런 거에 개입을 한 흔적도 정황도 보이고 근데 이종호 대표가 삼부랑 본인이 어떻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삼부 경영진하고 자기가 많이 친하고 네. 거기 이제 뭐 오너가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뭐 회장이랑 뭐 아들이랑 이런 사람들이랑 자기가 이제 친하고 자기 챙겨준다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재산관리 같은 것들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근데 사실 보면 결혼시켜준 것도 그렇고 뭐 원래 김건희 여사나 이런 나왔을 때는 삼부토건이랑 이런 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뭐 아 이 사람 뭐 도이치 삼부 이쪽 사람들하고 그냥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냥 그들 중에 한 명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죠. 단도직입적으로 그 단톡방에서 언급되는 VIP는 단톡방에 계실 때 누구라고 인지하셨습니까? 김건희였겠죠? 김건희 여사. 김건희죠, 저희는. 김건희 여사. 그 김계환 사령관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다가 철회하기도 했는데. 그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네. 아마 철회를 했겠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대목 있잖아요, 단톡방에. 내가 그 VIP한테 말해놨다. 사표를 만류시키고, 임성근 사표를 만류시키고, 내년에 사성 장군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 이 얘기를 이제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냥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쪽에 해서 네네. 요거를 이제 자기가 임성근을 살리려고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질 않았어요. 워낙 VIP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많이 하기도 했고 네. 이 사건이 지금이야 뭐 최혜명 사건이 전 국민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네. 이제 핵심물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저도 생각 못 했고.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높은 사람들 보면 이번에 뭐 경찰이나 뭐 군에 그 누가 이번에 승진하는데 그건 내가 시켜준 거야. 뭐, 네. 뭐 사실 정치인들도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사석에서. 네. 그냥 그런 정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흔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네. 인사청탁 네. 같은 거. 그러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종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재력가들의 네트워크가 있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브로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지하셨던 정도로 그냥 그 정도 예,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탁받고 이렇게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빼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저도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거의 핵심이 어쨌든 7월 한 30일부터 8월 한 10일 사이에 벌어졌던 임성근이라고 하는 한 명을 두고 벌어졌던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들과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권력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명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뭐 그 한 명을 위해서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뭐 사실인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궁금증은 이겁니다. 임성근이 뭐라고 왜 임성근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움직이는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종호 대표도 후회를 하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던 거야. 본인도. 네. 그냥 뭐 이렇게 도와달라 해가지고 자기도 원래 사성장군 만들어주기로 이렇게 박수치고 했던 사람이니까 네. 그 도와줘서 이렇게 한 건데 네. 그 다음에 3월인가 2월인가 3월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또 그 네. 녹취록 있잖아요. 네, 네.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에이씨 자기가 내가 괜히 개입을 해가지고 그냥 사표 내린다고 할 때 내라 그럴 걸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럼 그 대목에서 놓고 보면
이종호 대표가 VIP 누군가에게 임성근을 좀 살려달라라고 이제 구명 로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시를 하니까 뭐 경호처에서부터 해갖고 국방부 장관, 법률비서관 모두가 움직이게 된 거잖아요. 그럼 네. 이종호 대표도 자기가 총탁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힘을 쓸 거라고 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근데 뭐 김건희 여사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당연히 그게 그 청탁을 하거나 하면 김건희 여사 쪽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뭐 이게 다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내려갈 테니까 네. 움직이긴 하겠죠. 네. 다만 그게 이제 그 파장이 국민적으로 이렇게까지 뻗어나가서 그 이럴 줄 몰랐다는 얘기겠죠. 이종호 대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 이거 뭐 그래가지고 VIP한테 얘기해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네. 아 언론이 너무 두드리네. 매스컴이. 그러니까 본인도 예상한 이렇게까지 막 언론이 달려들고 막 문제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네. 그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른바 그 800에 7070. 네, 7070 전화. 이 전화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누가 사용자가 누구라고 보시죠? 저는 한 70%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라고 봐요. 예. 네. 예. 왜냐면 뭐 저기 원희룡 장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네. 뭐 경호처장 안보실장하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겠죠. 네. 근데 다만 왜 굳이 여기서 여권이나 뭐 이런 관계자들이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논란을 말씀하시죠? 이게 대통령이겠지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상 저 김건희 여사 아니야? 하는 의혹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이종섭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되는 일이에요. 아 그렇죠. 네. 최소한 본인이 뭐 국가기밀이나 이런 거라서 밝히기 부적절하다고 말은 하지만 네. 그렇다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았습니다. 다만 통화 내용은 밝히기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종섭 장관이 누군지조차 말할 수 없다. 네.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묻는데도 그것도 밝힐 수 없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논란이 이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 예를 들면 원희룡 정치인인 이제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라도 나 대통령과 통화했다 그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혹시 대통령이 아니라 뭐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다른 사람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 이종섭 장관이나 뭐 통화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맞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에서 뭔가 그래. 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나? 하고 살펴봐야 될 지점. 일각에서 제기된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한 대의 전화번호를 놓고 뭐 대통령실, 뭐 거기 5층에 있는 사무실, 뭐 관저 이렇게가 같은 이제 말하자면 회선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상상하는 기업 회장실에 전화 걸면 대표 전화가 받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그 전화가 사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시선들인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외부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 논란에서 네.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그 대통령이 전화한 게 맞다라고 밝히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네. 예.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 네. 대통령실이다.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예. 그거 관련해서 이제 어저께 이 이제 어떤 배우의 어떤 형태로든 직접적이든 직간접이든 간접이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 있었던 김용호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이 인사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이 끝나고 나서 계속 대통령실이 보이는 행태가 계속 강대강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냥 뭐 마이웨이로 계속 가기 때문에 어제만 그저께만 해도 전 뭐 김용현 처장 임명의 뭐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네. 있고 막 어지러워요. 제가 뉴스를 계속 보면 막 방송통신 네. 뭐. 계속 어지러워요. 네. 왜 이렇게 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만 놓고 보자면 김용현 처장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리스트에 등장하는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 뭐 이런저런 다른 또 논란도 막 있었죠. 군에 뭐 인사 네. 개입을 한다 아니면 용산 네. 이전할 때도 뭐 개입을 했다고 하고 이런 사람을 굳이 국방부 장관에 앉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 저는 이제 최혜병 사건을 확실하게 예, 마무리 짓고 틀어막을 오히려 예,
그런 임무를 주고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 첫 번째 생각이고 네. 두 번째는 또 윤 대통령이 이제는 뭐 정권 말도 아닌데 아무도 못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점점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바운더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검찰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검찰도 이제는 많이 못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교 선배, 후배 네. 이 정도 바운더리로 지금 이게 줄어든 거 아니냐. 사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네. 사람들. 네. 심각한 거죠. 그 김용현 경호처장을 임명함으로써 어쨌든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문제로 완전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면 어쨌든 네. 뭐 거부라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가부 입장을 밝혀줘야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측면 결국에 뭐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문 동의서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언론에 이벤트를 만들어주면 그의 판단 이거 자체가 용산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정무적인 판단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젠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차피 뭐 하든 말든 뭐 국회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든 말든 자기는 임명할 거다. 거의 지금 이 정도의 그 의지 표명이 아닌가. 공수처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3개월째 통화 기록을 공수처가 법원이 기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 발부해서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요 그 통화 기록 그러니까 통신 기록을 발부받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희소식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비관적인 소식이죠. 왜냐하면 1년 만에 네. 네. 원래 통신 수사라는 네. 것은 수사 시작하고 나면은 거의 1, 2주면은 그렇죠. 모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거의 시작하고 난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이거를 드디어 확보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정말 이게 이 수사는 과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예. 네, 그걸 의심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군사법원을 통해서 대통령 통화 기록을 많이 받아보려고 했는데 법원을 통해서 받는 건 아무래도 잘 안 해주니까 굉장히 막 일주일, 이주일 짧아요. 근데 이번에 뭐 거의 석 달치를 했다고 하니 일단 다행이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단서를 공수처가 발견을 해가지고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다만 걱정은 지금 1년 동안 아니면 공수처가 지금 계속 그래왔지만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검을 막는 기관으로, 그러니까 특검을 막는 어떤 명분으로서의 기관으로 지금 사실상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인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건 굉장히 공수처의 존재 이유하고 배치되는 것이고 부적절한 거죠. 공수처 수사도 조사도 어쨌든 진술도 하셨죠 가서. 예. 공수처 지금 뭐 약 수사의 아쉬움도 표하셨는데 정말로 그냥 딱 깨고 말해서 이 공수처 수사 가 어느 정도 의지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비관적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수사팀 팀원들의 수사 의지는 확고해요. 제가 보기엔 제가 조사받으면서 그 열정과 의지는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 수사 팀원분들도 개개인은 정말 많은 수사 경력을 가지고 계신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일단 위에서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벽이 있다. 공수처 수뇌부 쪽에서는 뭔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수사가 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숫자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 이 그 정도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다. 예. 거기다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죠. 다른 수사도 막. 또 뭐. 지금 막 세관 마약도 여기서 하고 네. 다른 것도 뭐 하고 뭐 아마 기소해 놓은 거 공소 유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 그러니 결국은 이 수사는 속도가 날 수가 없는 수사고 결국 특검 반대의 명분만 제공해주는 꼴이다. 특검에 대한 어떤 시간만 연기하고 있는. 예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경찰 마약 수사 외압 논란도 뭐 다른 면들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권력 상층부가 개입을 해서 수사팀을 이제 말하자면 와해시킨 사건이고 여기도 그 우리 쪽 경무관 조병록 경무관이 이제 직접 통화 당사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건도 어쨌든 법률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처음에 보고 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최혜병 사건과 너무 똑같이 닮아 있거든요. 시기도 비슷해 심지어 네. 작년 최혜병 사건 작년 여름이고 이거는 작년 겨울이고 네. 그러니까. 똑같이 용산이 등장하고 공통된 인물이 몇 명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닮아있고 또 작년 이맘때는 뭐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때죠. 네. 굉장히 권력이 강한 용산의 네. 권력이 강할 때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무소불위로 그냥 막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도 용기 있게 폭로를 해주신 이제 백혜룡 경정 네. 예, 그 용기에 저도 지금 감탄하고 네. 또 감사드리고 예, 열심히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겠죠. 이 사건도 임성근 금융 로비 의혹과 똑같이 드는 궁금증은 그 관세청 세관 직원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상층부의 권력이 움직이는가 이거 예를 들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 사건이고 이 정부의 어쨌든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이었는데 근데 그 세관 직원이 뭐라고 그 이렇게까지 뭐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죠. 청탁이 없었다면은 네. 오히려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거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세관 직원이 네. 마약 네. 그 통관에 네. 막 가담을 해 네. 발본 세관 해야죠. 네. 보통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그렇죠. 뿌리 뽑아라 네. 이렇게 지시해야 정상인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또 지지율도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오히려. 네. 근데 왜 이거를 막았을까? 네. 그렇다면 외부에 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압력이 작용했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도 굉장히 영화같고 네. 뭐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인데 공익제보를 하시고 나서 상황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압박이라든지 회유라든지 뭐 고발도 당하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고소 고발을 두 개 당했고 네. 이제 뭐 그거는 뭐 사실 문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네. 떳떳하게 네. 받으면은 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시간과 네. 돈을 써야 된다는 네. 거, 예,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어떤 그 막 살해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신변적인 위협도 받았어요. 이제 저는 가족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들한테까지 혹시 예, 위해가 가해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심려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회복을 한 상태고 원래 제가 하던 것처럼 이 최혜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열심히 그냥 나는 뛰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공익제보자가 되고 나니까 제가 변호사잖아요. 아, 네. 네. 손님이 잘 안 와요. 사건이 안 온다. 네. 그러니까 뭐 입장을 바꿔놔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법률 사건이 네. 있는데 네. 공익제보자로 막 지금 TV에 많이 나오고 막 혼자 막 뛰고 다니는 변호사를 보면은 제 사건을 저 사람한테 맡기고 싶을까? 하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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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선뜻 그런 생각은 못 들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김기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좀 가져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진실규명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혜병 특검법이 제출이 됐습니다. 뭐 권한과 범위, 수사 강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화가 됐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뭐 임성근 금융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이종호 대표가 이제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됐는데 딱 규명해야 될 진실이 우선순위니까 이것도 굉장히 또 하니까 딱 하나를 꼽자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습니까? 왜 그랬냐겠죠. 왜 그랬냐. 예. 어떤 부분에 뭐 어느 하나를 딱 네. 뽑는 게 왜냐하면 다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어떤 뭐 하긴 그렇지만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느냐 이거를 규명하면은 어떤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도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당연히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왜 그랬냐. 네. 대통령의 경로. 네. 이걸 밝혀내야겠죠. 그 용사는 그 외압에 개입한 적도 없고 그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도 본인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이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 전당대회 선거 에서도 이게 이제 쟁점이 돼서 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이 태여병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거냐 막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용산이 이렇게까지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범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범인이다. 네, 이게 아니면 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결백함을 입증하면 되는 네. 거죠. 만약에 본인이 결백하다고 한다면 특검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 그러면 오히려
군인들 입장에서는 야당에 대해서 역공을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못 받는 이유는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요새는 좀 많이 입장이 그 얘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후보자 시절에 전당대회 후보자 시절에 제3자 특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기관에서 특검 추천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뭐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군인이 죽은 그 진상을 밝혀내는 문제고 수사 외압을 당해서 신념을 지켰는데 지금 막 그 좌천을 당하고 막 구속될 뻔하고 이런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문제거든요. 군인들의 명예를.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그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일 거라고 저는 봐요. 다만 대통령 쪽을 자극하는 걸 좀 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제3자 특검이라는 뭐 좀 명분을 약간 붙이면 조금 덜 자극하겠지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야당 추천 특검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현재가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냐 뭐 과거에 뭐 언론 브리핑 조항을 넣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런 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특검을 거부를 하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코미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검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고 누가 특검을 추천하느냐가 논란거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부차적인 거. 네, 부차적인 거고 독립적인 특검의 취지나 이런 걸 고려하면 독립적일 수 있는 특검 추천 뭐 절차나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일단 테이블에 올라오라 이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특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갖고 결정을 해야지 뭐 언제까지 이거 계속 거부만 거부만 하다가 끝낼 겁니다. 그런다고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지 않잖아요, 절대. 네. 세 번째 특검법을 어쨌든 지금까지 그 과정으로 보면 대통령실이 또 거부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8표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당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뭐 대안을 내놓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뭐 거부권 행사가 안 될 만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특검이 설립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에서 뭐 특검을 완전히 특검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추천 방식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뭐 그 결국엔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용산과 여당의 시선은 여러 빌드업들을 거쳐서 결국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대통령의 어떤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위법 사항을 고리로 해서 탄핵으로 가는 말하자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시각도 있고,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억울한 해병의 죽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사 외압, 이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진실 규명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 어쨌든 공직자분 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의 성격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탄핵 얘기는 정부 여당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왜 탄핵 얘기를 이걸 가지고 합니까? 본인은 잘못이 없다면서요. 개입 안 했다면서요. 네. 그럼 특검을 그렇죠. 해도 네. 그럼 아무것도 밝혀질 게 없을 거고 그럼 탄핵도 될 리가 없잖아요. 네. 오히려 그럼 막 저기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뭐 사기 탄핵 뭐 이런 것처럼 다 결백이 밝혀진 다음에 민주당을 막 해산시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럼 그렇죠. 특검 받으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 얘기는 정말 이제 가당차는 예, 그런 프레임이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지금 여당이거든요. 탄핵 입만 열면 탄핵을. 아니 탄핵당할 짓을 했어요 본인들이? 그러면? 제발 저리는 꼴이다. 네. 안 했다면서요. 네. 네. 그럼 특검하라고요. 네. 특검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네. 끝으로 더 뭐 이 사건이나 혹은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병대를 가는 바람에 그리고 뭐 하필 작년 3월 때쯤에 변호사를 개업하는 바람에 박정은 대령을 만나는 바람에 이종호를 만나는 바람에 지금 여기까지 공익 제보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도 제
팔자가 굉장히 사나운 지금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와서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그냥 계속 숨겨놓고 묻어놨다면 오히려 나중에 제가 크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후련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던 게 처음에는 좀 박정훈 대령의 어떤 그 당당한 모습, 예, 법을 지키고 예, 신념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도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관 마약 의혹에서 백혜룡 경정님 또 나와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 일을 폭로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박정은 대령 같은 그런 의인들이 한 명 한 명 나와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제보를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점점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거든요. 모두 감사드리고 또 꿋꿋하게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믿고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유, 오늘 바쁜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사를 싫어하는 건 범죄자뿐이다 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 말을 했었는데요. 이번 사건 이렇게까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사 시절 윤석열로 돌아가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됐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운명도 조금씩 달라질 텐데 더 이상 정쟁적인 논쟁적인 상황 없이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에 문제를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직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 추적하고 관찰하는 언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